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The Oblivion. 세상 속에 잊혀지다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좀비게임이에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와, 느낌 봐요. 이거, 내가 좀비인가봐요. 아닌가? 내가 좀비인데? 사람 있다. 죽은 사람인가봐요. 총을 얻어야 돼. 아침에 커피를 먹다가 좀비한테 물려 나는 좀비가 됐다. 그런 뜻이겠죠?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 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제작자님! 총을 아직 안 줬어요. 제작자님, 아직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제작자님! 멍청아, 제작자, 이씨! 총을 줘야지, 총을, 멍청아! 야, 좀비가 여기 나보다 똑똑하냐? 좀비가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말이 돼? 어, 좋아요. 역시 좀비일 뿐.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코 골고 있어요. 좋아. 일단 문 닫고. 아저씨,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저씨는 지금 살아있지 않네요? 죽어있군요. 아, 괜히 말 걸었네. 살아있는 척은, 씨,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네. 아저씨, 그 칼이라도 주면 안 돼요? 아, 안 되겠죠? 야, 나 어떡해. 죽었다. 이 팔로 쟤를 때리는 거야. 아니네. 어떡하지? 헉! 총이다! 좋아요! 넌 죽었다. 너 일로와. 좀비 너 일로와. 좀비 어딨어? 넌 죽었다. 좀비 넌 죽었다. 이 와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아저씨는 패션에 민감한 아저씨야. 잠깐만, 총알이 없어요! 제작자 양반! 이보시오, 의사 양반! 쟤 싸움 진짜 개잘하네, 쟤. 싸움 왜 저렇게 잘하지? 세상에, 말도 안 되네. 야, 여긴 철문이다, 못 들어. 사과하면 없다고 할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저 사람 표정 왜 저래, 이씨! 나 기만하니? 저 사람 표정은 뭐야? 이거 게임! 쟤는 또 자고 있어요, 이씨!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들어. 좋아. 이번엔 아까 달라. 아까랑은 달라요. 이번에 총알 좀 많거든요, 저. 빵야. 도망가고. 카이팅. 빵야. 넌 안 되겠다. 너 따라와. 넌 반성의 방으로 들어가. 진실의 방으로. 반성의 방이 어디냐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너 일단 여기 들어가 봐. 아니, 이렇게 만들 거면 무슨 총알을 무제한으로 해주든가? 카드키 여기 있다! 좋아요. 카드키 찾았습니다. 빨리 멈춰! 누구세요? 깜짝아! 뭐야, 눈이 왜 이래? 아, 열쇠 여깄구나. 아니, 눈이... 설마 밖에 사람들이 좀비가 되자 버티다가 끝내 자살한 건가? 제가 꼭 복수해줄게요. 이게 엘리베이터 키겠죠? 나이스, 아주 나이스. 죽어야 자유롭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자살했구나. 아, 너무한다. 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래요. 못 올라가요. 아우, 컨트롤러 피하고. 게임 잘못 만들었어, 내가 봤을 땐 이거. 이거 좀비한테 한 대라도 맞으면 이제 죽는데. 아, 너무하잖아, 씨! 이제 좀 알 것 같아. 아, 왜 이따구로 만들었지, 게임? 게임 너무한데? 사람 발로 차면 어떡하니? 한 마리씩 제거해보자, 그러면 차라리. 얜 좀 뚱뚱해서 느릴 거야. 맞죠? 좀 얘 뚱뚱하거든요? 좀비기! 아니. 깨라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밸런스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이거를. 안 해, 씨.
1년 만에 이 게임을 다시 하는구만. 이 게임이 1년 동안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쉬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하는 영상이고요. 와, 오야, 김 박사님! 김 박사님, 1년 만이에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빡종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만큼 우리 박사님들 복수를 꼭 해줄 거라고요. 아, 저 좀비 아직도 있어. 1년이 지났는데도 뜨겁게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한입 하세요. 제가 복수해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이 좀비놈들,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줄 거야. 아씨, 똑같은 데만 때리지 마세요. 이제 골고루 때려주세요. 차라리. 너넨 죽었다. 복수를 하겠어, 경찰 아저씨. 당신의 복수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믿어. 와! 아, 아니 헤드샷. 서든어택 킬대 72퍼 헤드샷. 아! 아! 안돼요!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이번 세계 복수는 실패한 것 같아요. 어, 죽였다 죽였다. 나이스! 와, 이거 엘리베이터 마스터키였구나.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잠깐만, 왜 안 죽냐? 총알 한 발밖에 없는데. 제발!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어요! 총알 먹었다. 씨, 죽었다, 씨. 어, 잠깐만, 넌 다른 애잖아. 와! 와, 한 7대. 머리 7대는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 아, 카드키, 오케이! 카드키를 써야 되는 곳은 또 어디였지? 여기다! 카드키! 왜 안 돼? 카드 리더기가 지금 없는 건가? 허허이야. 아, 뭐야, 열리는 줄 알았잖아. 아, 소리가 왜 이렇게 경쾌해. 아, 씨. 아, 안 돼요! 저 열리는 건 줄 알았네. 방금 열린 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 보자고요. 뭐야! 여기 열쇠가 있었구나! 그래, 이 사람 왠지 세더라! 이 망치도 내 거야! 아, 그건 못 얻네. 뭐야? 아, 여기에 리더기가 있구만! 됐다, 됐다, 다 됐다! 리더기 꽂아주고. 나이스! 뭐야, 나 왜? 일단 열쇠 먹어! 하지 마! 맞은 만큼 피 채우고 도망가버리기! 아, 여기다! 오케이, 탈출구! 좋아, 엘리베이터가 더 이상 안 내려가진다면 탈출구를 이용해서 내려가면 되죠. 여기 뭔가 굉장히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요? 진짜 잘해요, 저 고인물이기 때문에. 피하고. 나이스! 왁스탄! 저 자산! 조심하세요! 이씨. 어, 이번에 카드키가 그냥 열려있네? 다행이다. 뭐야? 청진기? 아니구나. 오, 좋아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야! 갑시다. 아, 여기가 어두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였구나. 아,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싫어. 이거 좀비 나오잖아요. 열려있다. 어, 여기 발전기 켜는 곳 있을 것 같은데. 맞죠? 퓨즈 6개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퓨즈를 찾아서 이곳에 연결을 해줘야지만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이 레이더도 쓸 수 있겠다. 아, 야, 잠깐만, 나 열 발 샀는데. 자, 왜 안 죽? 도망가버리기! 이건 아니지 않나? 도망가버리기! 열 발을 썼는데 죽일 방법이 아, 여기 열쇠 있었구나! 아, 그래, 뭔가 왜 진행이 안 되나 싶었어요. 오케이, 여기 퓨즈가 있겠지? 퓨즈 무조건 있어야 돼. 열쇠가 또 있다고? 퓨즈 한 개, 첫 번째 퓨즈. 퓨즈 세 개만 있으면 되겠다. 와, 두 개. 제발 여기 있어라. 나이스! 세 번째 퓨즈 다 모았다. 혹시 열쇠 있을 수도 있어. 혹시 몰라요. 나이스. 퓨즈 세 개, 베이베! 와우.
와우. 제발 제발 내가 더 빠를 거야. 내가 더 빠를 거야. 하하! 역시 내가 더 빠르군. 아주 마음에 들어. 어, 다시 올라가네? 뭐지? 이거를 뜯을 수 있는 것만 찾으면 이제 옥상이구나. 오케이 좋아. 찾아보자. 야 이번엔 여자예요! 도망가버리기! 아니 여자 좀비가 여기까지 나오진 않겠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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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못 나오겠지? 우와 나온다! 뭔가 코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숫자 같은 거 찾아보자. 뭔가 숫자 찾아줘야 되는 느낌이거든. 9! 와, 시체 진짜 많다. 아, 깜짝아, 씨! 뚝배기! 아, 진짜 놀래라. 아, 봐봐, 비밀번호 써줘야 되네요. 일단, 일단, 5랑 9를 찾았고. 5, 9, 2. 마지막 하나는 올까? 일단, 5, 9, 2. 화장실에 3이 있었다고요? 아, 3! 5, 9, 3, 2. 9, 3, 5, 2. 됐어. 베이베! 튀어, 튀어, 튀어! 한 대 때리고 튀기! 도망가버리기! 좋았어!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아니, 설마 좀비가 여기를 건너. 나이스! 진짜 꺼져버려라. 아니 여기 열 수 있었다고?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요. 나이스! 여기구만. 아하하하하! 어 뭐야 저 사람 봐야되나봐. 아 이 도끼. 아, 옥상 나무 편자 뜯을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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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문 닫기? 좋아요. 예스! 이럴 줄 알았어, 씨. 옥상 가면은 탈출할 수 있을 거라 했죠, 제가? 옥상에는 헬리콥터가 있었고, 그 헬리콥터는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였어요. 내가 대통령이었던 거지. 그건 아닌가? 하여튼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탈출했고, 저는 생존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